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불확실할 때 가장 빨리 움직임을 보이고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섹터군들이 바로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각 정부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있고 그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업황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꾸준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꾸준한 투자를 이어내다 보니 그것이 나중에 실적으로도 동반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정책 중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 정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대비되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큰 원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원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전은 바로 이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스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윤석열 정부 집중 육성 예고했다. 자, 소형 모듈 원전 바로 이제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소 중립 히든키 될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이제 우라늄이 방출되면서 세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융합이 되면서 쓸수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SMR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이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족한 부분 자체를 지금은 이런 SMR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함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경제성 자체만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지금은 이 섹터군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보면, 자, 영국과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원전 늘 진행을 하는 나라들이고, 우리가 독일은 탈원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약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와에 대한 지금 현재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독일이 상당 부분 위태로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지금 겨울로 갈수록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고갈 사태가 상당 부분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 원전을 확대시키는 정책 안에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초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초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70종 이상 지금 현재 이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원전과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차이는 일단은 크기부터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로 이제 축소를 시켜서 약 100분의 1에 대한 수준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환경 오염 자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그러기에 좀더 방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강제 순환 냉각 방식에서는 우라늄이 만약에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상당한 환경에
훼손을 가지고 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순환 냉각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소형 원전 같은 경우 해골력 교체 주기 자체도 20년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부분 생산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지금 SMR에 대한 융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050년까지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진행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풍력과 SMR 또는 이제 태양광과 SMR 이렇게 융합되어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SMR에 대한 정책이가 나오면서 어떤 언론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 SMR만 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할 건가? H모 언론사의 뉴스였습니다. 자, 이것은 기자가 상당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SMR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SMR을 진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다면 그 100을 모조리 다 SMR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알고 나면 상당히 황당한 기사인데요. 그래도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너무 원전 쪽에 또 솔림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풍력과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 자체가 2년 전부터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문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적인 지금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신고가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 권역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희도 2021년도 뭐 한전산업 같은 기업들도 지금 약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뭐 우진도 지금 저희가 딱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 우진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60% 올랐어요. 하지만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또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면 약 40%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갔거든요. 왜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어 나가느냐?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것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라든지 원전 해체 관련주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한전KPS 같은 한전 삼형제들이 주를 이루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원전 해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 원전에 대한 신규 수주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나 있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함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풍력 관련주가 빠졌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거지, 주문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신규 수주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조정에 대한 양상으로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하방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 상승을 붙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에 따른 관심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원전 말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자,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 특위를 설치했다. 반도체 특위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반도체 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책 관련된 이슈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등 과정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지만 그런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더 돌아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7월 14일 날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과정에서 자, SK하이닉스 펩 4기와 그리고 이제 소부장 업체들 50여 곳. 자, 그런 소부장 기업들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설비 투자 120조 원이 투자가 되고 7월 14일 착공식이 이루어지고요. 2027년도에 펩 1기가 가동이 되게 되는데 주요 생산 라인은 뭐냐? 내용이 뭐냐라는 거. 자, DRAM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 자, 그리고 상생 생태계 거점. 자, 상생 생태계 거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소부장 강소기업을 문재인 정부 때 지정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예요. 자, 그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국산화 관련주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도 함께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미리 7월 달을 준비해야 된다. 자, 결국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상당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옆에서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 맞이해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후반기 제대로 준비하실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고,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